줄이고 다시 살리고 줄이고 다시 살리고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삼성전자의 도전 함께 살펴볼까요? 세계 최대의 ICT 제조기업으로서 우리는 약속합니다. 2050년 탄소중립을 달성하고 혁신기술과 제품을 바탕으로 친환경 ICT 생태계 구축을 가속화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말이죠. 지구를 위한 기술 첫 번째, 삼성전자는 2025년까지 초저전력 반도체 개발을 추진합니다. 그래서 데이터 센터와 모바일 기기용 메모리의 소비 전력을 대폭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. 또한 2030년까지 7대 전자제품 대표 모델의 소비 전력을 30% 절감하는 데 도전합니다. 2050년까지 모든 플라스틱 부품에 재생레진 적용을 추진하고 2030년까지 제품을 판매하는 모든 지역에서 폐전자제품을 수거할 계획입니다. 그래서 삼성 제품을 사용한다는 건 곧 지구 환경을 개선하는 데 동참한다는 거죠. 지구를 위한 기술 두 번째, 우리는 수자원 사용에도 신중을 기하려 합니다. 다시 쓰고 살려 쓰고 취수량은 최소화. 지구를 위한 기술 세 번째, 배출된 탄소는 저장의 자원으로 재활용하고 미세먼지는 감지, 분석, 제거해 우리가 사는 곳이 더 깨끗해질 수 있도록 삼성전자의 역량을 집중할 계획입니다. 탄소는 줄이고 환경은 살리고 지구의 가치는 새롭게, 지속가능한 지구를 위한 삼성전자의 도전에 함께해 주세요.